4070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루머 상 내용 투표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천을 하겠다, 사지 말라고 한다. 3080보다 약간 높은 성능, 비슷한 성능 나올 것 같아요. 루머예요. 아직 물건이 아직 뿌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력 단계는 3060 Ti를 한다고 예상이 됩니다. 가격 599달러, 환율 계산하면 약 80만원 정도 되네요. 한 13% 한 10% 요정도 계산을 해보면 한 88만원? 한국 가격으로 90 내외 정도. 여러분들이 산다면, 혹은 지인이 요걸 산다고 한다면 몇 분이나 말리실지. 30분 정도, 31분 정도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컨텐츠가 끝나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여기 커뮤니티에다가 한번 투표를 올려봤습니다. 사도 괜찮을 것 같다, 벌써 1000명이나 투표를 해주셨네요. 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30%, 사지 말라고 한다, 이유는 댓글로 달아달라고, 70% 정도 사지 말라고 하는 여론들이 조금 더 강하게 저희 가게 핸드폰을 가져왔거든요. 지금 전화를 주시면 왜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신발언. 보이스피싱가 아니고 우리 이거 직통 전화예요. 이렇게 또 전화가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시는 분이시죠? 경북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라고 한다, 사지 말라고 한다, 둘 중에 어떤 쪽에 투표를 하셨나요? 사지 말라고 합니다. 예, 했습니다. 이유가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 있는 기본적으로 일반 지인들은 전부 다 제 지인들은 컴퓨터의 가격을 이제 100만원 넘으면 일단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3060만 해도 많이 나가는 추세, 만족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인들은 가격에 의해서 조금 더 많이 움직여질 것 같은데, 그럼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아, 요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한번 추천해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가격대가 있다면, 그나마 조금 쓴다고 그러면 80만원 초반대 뭐 QHD나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면 그 정도 써야 되지 않을까. 본인은 사실 것 같으세요? 안 사실 것 같아요? 저는 4090 유저라 팩트는 그건 것 같아요. 일단 FHD에서 쓰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다수의 사람들인데, 그래픽카드 90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컴퓨터를 두고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한 가격대가 아니냐. 네, 전화가 왔으니까 일단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신형.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분이시죠? 예, 인천 기양사입니다. 하라고 한다, 사지 말라고 한다. 어디 쪽에 투표를 하셨나요? 사지 말라고 말리기도 좀 굳이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중립기어 박지 마시고 어디다가 투표하셨는지 말리지 않는다 그렇게 투표했습니다. 사도 괜찮다라고 일단 얘기했다라고 생각 의견을 밝혀주신 거죠? 네. 그 정도 가격에 그 정도 성능이면 극찬이 안 나올 수가 없겠는데요. 금액은 조금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90으로 나온다라고 예상을 했을 땐? 그 가격대 그 칼을 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그래픽카드가 어느 정도세요? 4500U입니다.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의견 얘기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또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이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신형. 어디 네. 사시는 분이시죠? 저희 평택이요. 구매를 한다고 하면 네. 추천을 하겠다 안 하겠다, 어디 쪽에 투표를 하셨나요? 저는 이제 안 하겠다, 사지 말라고 한다. 이유를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가격이 좀 쌌으면은 모르겠는데 그 본체 가격에서 그래픽카드 가격만 한 80만원에서 90만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성능은 많이 높기는 하지만 가격 대비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그래픽카드 시세가 좋은 것 같아서 그걸 권할 것 같다. 네, 그 정도급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3080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성능이 나오잖아요. 당근에도 있고 그 정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있으면 또 통화하도록 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유 감사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단계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생각은 있어도 틀린 생각은 없다. 이건 틀린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런 생각도 있구나 라고 상대방을 조금 인정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정말 좋게 나왔다라기보다는 이 정도면 살만한
한 거 아닌가? 이거 잘 나왔으니까 사. 너네는 사지 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포지션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생각해서 봤을 때 좋은 물건인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4070 같은 경우에는 3080이랑 성능이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죠. 3080의 가격대를 조금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단종 수준을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낮은 가격 순으로 집어넣어서 봤을 땐 110만원 정도 가까운 금액대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가격대가 조금 더 저렴하고 3080 같은 경우에는 800W 근데 4070 같은 경우에는 저는 700W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한 장점 아닐까. 전작에 나왔었던 3070 이 친구의 가격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 비싸게 나온 게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품 기준으로 이거만큼 지금 쓸만한 그래픽카드가 있을까라는 약간 의문점이 들기도 해요. 3080의 대체품, 전력이 이거보다 좀 더 적게 먹는 4070의 어느 정도 정확한 포지션을 말씀드리자면 4K를 쓰기에는 약간 애매해요. 자, QHD 입장에서 봤을 때 정도의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뭐죠? FHD입니다. FHD. 요게 정답이겠죠. 저 역시도 틀린 생각이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아, 저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확실한 건 가격은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좋아요. 90 언더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어울리는 CPU 같은 경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AMD 쓰셨던 AM4 제품을 쓰셨던 분들은 5800X 3D 요게 나왔을 때 핫포지션으로 붙을 만한 거 13600KF 13600K 7600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여기다 플러스 A620이 지금 약간 핫포지션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요거랑 붙여서 함께 써서 게이밍을 했을 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요정도 CPU 함께 추천드려 볼만 하지 않을까. 4070에 해당되는 그래픽카드 구매해도 좋을까 나쁠까 전화통화까지 해가면서 정한 저의 생각,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봤을 때 요렇게 정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